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로 우리 오전장부터 조금 몸서리를 앓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중국에서 전인대 개막식을 열었었죠. 그때 중국 긴축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낙폭이 축소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4거래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틀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이틀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개인과 기관의 정말 수급 공방이 치열한 와중에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이와 관련된 전략들 오늘도 하루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보면 이제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특히 또 수출 비중이 미국하고 중국에 제일 많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항상 터지는 격입니다. 그렇죠. 네. 고래 싸움에 낄까봐 마음 졸였던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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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금일도 이제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중에 낙폭을 키우더라도 종목들이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뭐 매매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도 되고 특히 또 테마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금일도 뭐 역시 이제 요 근래 들어서 한 이틀 정도 하락폭 보이면서 리스크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과연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면 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로 고민을 보내는 방법 참 많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문자상담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거나 문자상담 번호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미국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했던 우리 시장 그 낙폭은 개인의 매수에 힘이 힘입어서 좀 축소를 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30선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요 3000선이 붕괴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0.57%가량 내린 302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는 매수 행렬을 펼치면서 3000선을 사수했는데요. 외국인이 3700억 원, 기관이 8000억 원가량 종일 쌍끌이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하락 기조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도 기관의 매도폭 축소와 개인의 매수세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0.29% 하락한 92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포지션을 취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했는데요. 개인이 1,3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기관이 250억 원가량, 외국인은 1,100억 원가량 매도 행렬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주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장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오늘장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좀 하락은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 정도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네. 판단이 되고요. 네. 네. 긍정적으로 해야 또 아무래도 이제 주식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같은 1% 하락을 하더라도 전 종목이 막 마이너스 5%, 7% 가는 거와 금일도 보셨겠지만 이제 장 중에 뭐
2%까지 코스피가 이제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안 한다라는 느낌. 그랬을 때 오늘 시장 이제 저는 이제 장중에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소폭 매수 전환을 시켜주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1% 정도 하락했을 때 종목들이 강하게 하락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마 순환매장입니다. 여전히 테마 순환매가 있는 만큼 회복도 종목만 잘 선택하신다면 잠깐 동안의 하락 동안 그 손실 입었던 거는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종목 선택 그리고 테마 순환매 이것만 좀 잘 하셔도 충분하게 좀 매매가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종목 선택이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종목 요즘에 좀 핫하나 이러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김승준 부장님과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을 통해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들 또 저희가 확 날려드려야겠죠. 전화상담, 문자상담 열려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문자상담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상담 또 다양한 문자들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읽을 문자는 94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볼게요. MCNX 매수가 59,800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 후에 하락하기만 합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MCNX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그만큼 아이오닉5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카메라라는 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이게 자율주행차가 일단 성장을 한다고 하면 네. 자율 중에 제일 중요한 것도 카메라 부분이기 때문에 MCNX 같은 경우에 또 카메라 부분에서도 화질이 좀 좋다고 이제 그렇습니까? 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뭐 MCNX는 지금 조정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그 MCNX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에서 받을 수 있는 속도겠죠. 인터넷 속도. 그래서 이제 5G까지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본다고 가정을 하면 MCNX 마찬가지로 현대차에서 뭐 자율주행, 뭐 애플카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전기차와 더불어서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매수가가 59,800원이시니까 다소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테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카메라 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승했을 때는 같은 섹터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해운 관련주나 또 중국 때문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도 일단 뭐 테마들이 섹터가 움직이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 한 차례 좀 상승한 이후에 일단은 조정 국면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이제 그 목표가를 직전 고점까지만 해서 일단은 요 앞에죠. 지금 그 요 고점 부근 63,500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래 들어서 외인이나 기관이 좀 일부는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 하단 부근 쌍바닥 구간으로 해서 손절가는 5만 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문자 역시 뭐 아이오닉5랑 관련된 종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와 관련된 종목도 좀 많이 매수하시나 봐요. 0830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현대공업 11,300원에 10%입니다. 더 하락을 하기 전에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뭐 아이오닉 5 관련 종목인데 카메라 모듈은 아닙니다. 네. 네, 대신에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신고가 경신한 후에 또 3월달 초 월요일이었죠. 네, 네,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하는 듯 했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뭐 눌림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사 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대량 수급 이후에 거래량 급감한 이후에 그다음에 눌림목이기 때문에 뭐 재차 이제 직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는 게 이런 그 물론 이제 이슈에 의해서 상승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슈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없으면은 절대 상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9월 달, 10월 달 대량 수급이 있었고 중간에 일단은 물량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재차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정이긴 합니다만 거래량 급감한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거의 추격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래도 충분하게 한 번쯤은 다시 재차 한번 반등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랬을 때 재차 이제 반등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저항이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분봉에서 이제 그 보시는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들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지지받는 자리들이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점 돌파하다가 밀린 자리, 그리고 지지받았죠. 그래서 손절가는 그 자리로 해서 금일 저가 기준보다 좀 하단으로 해서 9,41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네요. 이번 문자는요, 3569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KTH입니다. 매수가가 18,750원이고 20% 정도의 비중을 담으셨어요. 매수가 회복까지 버텨봐도 될까요? 조금 손절을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18,000원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이요. 투자 주의 종목이네요. 쿠팡 관련주 오늘도 일부는 좀 움직였는데 네, 이 종목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가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KTH는 네. 뭐 KTCC도 있는데 네. 후발주로 지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동산 이제 반등 나올 때 지난 시간에도 요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네. 적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반등 나올 때 줄이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비중 축소. 네. 네. 이미 이제 그 KTH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동방도 있고 KCTC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일단 쿠팡 관련해서는 이제 일정이 이제 눈 코앞이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도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차 한번 반등은 나오려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중요한 게 수급이 아직까지는 다 못 빠져나갔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급은 다 못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완전 그 추격.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거는 보유자 구간이지 신규 매수 구간 절대 아닙니다. 요즘 꼭 주의하셔서 좀 매매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좀 가긴 쉽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목표가는 여기 상한가 갔던 이제 상단의 3분의 1 부근으로 해서 14,8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금일 저가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잡으면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자가랑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문자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211번 두 가지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 접수가 되는 동안 들어온 문자 쭉 읽어볼게요. 8866번님. 대창 2,120원 매수가이고요. 보유한 지는 일주일 됐고요. 비중은 30%가 됐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까 하는데 아니면은 좀 조금씩 손절할까 하는데 어떤 게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9432번님, 기아차를 담으셨네요. 오늘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재료가 있는지요. 손절 시기 놓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2704번님은 깔끔하게 종목명 비중 매수가를 보내주셨고 또 5256번님, 안녕하세요. 대용이고요. 47,000원입니다. 물만 타놓으면 또 하락이네요. 이걸 어찌해야 될지. 아,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저희에게 문자 상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추가 매수 고민되신다면요.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한 다음에 문자 상담 이어갈 예정이고요. 나는 좀 노란톡 참여 방법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상담 번호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월 네. 좀 매매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좀 그렇네요. 걱정이 되시고, 네. 네. 어떤 종목이 그렇게 걱정을 시키고 있나요, 시청자님? 아, 지금 에스텍 화마를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비중은 30%고. 네. 매수가가 12,300원이거든요. 12,300원이시고요. 네, 예, 고민이 예. 되실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 네.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제 이게 저도 지인한테 들어서 이제 산 건데 네. 처음에는 이제 사가지고 이게 좀 오르는 추세더라고요. 가지고 최고점을 제가 사고서 12,800원까지 찍고 그 네. 뒤로는 계속 하락만 하더라고요. 아,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저희가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예. 예. 네. 아, 제약바이오주 도대체 언제 좀 동반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아, 보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은 아실 수 있는데. 보통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그 지난해 그 코로나 관련주로 코로나가 안 엮였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 코로나로 계속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에스텍 파마가 약간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을 보면은 보통 같이 따르려고 하는데 같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코로나 글자만 조금 넣었어도 좀 상승폭이 훨씬 더 컸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따라오는 건 또 똑같이 따라 내려오죠. 그만큼 탄력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거고 매수가 이제 12,300원이시면은 사신 지는 뭐 한 4, 5개월 되셨어요?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저 두 달 반. 그때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조정받을 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 사이클을 보고 사셔야 되는데 이 종목 네. 하나만 보고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는 꼭 그렇게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일단 재무 제품만 잠깐 또 빠르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출, 그러니까 예상 매출액이 일단 613억이 나와 있고 영업이익도 좀 꾸준히 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뭐 13%면은 이제 8%죠. 8% 13% 나오면은 무차입 경영이라서 충분하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EPS나 이제 PER만 보시더라도 이제 8배. 보통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고 PER인데도 불구하고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 이제 저 PER이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사는 이제 적정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경직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좀 높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런 그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반등 시에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물론 매수가 살짝 높으신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조금은 뭐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더라도 강한 저항대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여기 이제 돌파했다가 지지받았던 자리.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항상 손절가죠. 비중을 좀 많이 넣고 적게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는 진짜 마음 굳게 먹고 손절을 하셨어야 되세요. 원래는. 그래야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나중에 좀 원활하게 현금 확보를 해서 다른 종목이라도 회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묶여버리면 결국 이제 금일이나 전일처럼 하락을 하면은 또 계속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또 보유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 자리 물론 이제 직전 저점에 이제 만 원이 찍혀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 조금 하단이에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만 원은 이제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9,9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아, 예. 지금 제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물타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데 간절한데요. 네. 물타기를 지금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방송 많이 안 보셨죠? 저는 비중 30% 넘어가면은 절대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려요. 아, 예. 추가 매수는 30% 넘어가면 올라가면 좋은데 하락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냥 보유 수량으로만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 수량으로만 대응하시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19,000원에 20도 가지고 있거든요. 19,000원에 20%이시고요. 예, 예. 네.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시청자님. 약간 나긴 나는데요. 네. 벌써 매수한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전혀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없고 이래가지고. 네.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어떻게 했으면 좋고 하는 것 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시고 약수익 구간일시긴 하신데 네.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답답하시다고 하십니다. 네, 답답한데 이제 삼각수렴에 이제 주가가 위치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철도 이제 그 관련주들은 좀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반등 시에 이런 자리들이죠. 그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철도 관련해서 이제 또 이슈가 있었고 70조를 투자한다. 네. 뭐 이런 그리고 있었죠. 이제 그 보시면은 지금 그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 주가들이 보통은 고점은 이제 그 내려오면서 보시는 자리들이죠. 고점은 내려오고 저점은 상승하는 이 삼각수렴의 주가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 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한번 강하게 상승할 때 일단은 여기서 덜어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목표가는 이제 일단 21,500원 말씀드리고 하락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죠. 딱 매수가에 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철도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뭐 철도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전화 상담 통해서 빠르게 고민들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 하나번 두 가지 번호고요. 문자 상담 역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입니다. 저희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0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는 봄인데
잘못 눌러서 보유주만 늘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풀리는 봄 날씨처럼 시청자님께서 수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0569번님 코세스 46%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네요. 1714번님도 물타기를 계속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이렇게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에게 이렇게 자세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이 더욱더 원활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번호는 샵 3772번이고요. 또 2085번님, 5472번, 8866번님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읽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3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3부토건, 매수가는 4,078원, 비중은 30%입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좋을지 전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3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주, 뭐 건설주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좀 순환매를 돌고 있는 정치 테마주죠. 네, 맞습니다. 네.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시나요? 대선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은 급등이 강하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3부토고는 네. 이제 저항대에서 일부러 좀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정치 테마주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짧게 이제 그 저항대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동사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전형적인 이제 세력주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난해 3월 달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상승을 해서 300원짜리가 6,080원까지 1,460% 상승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3파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의미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조만간 좀 변동성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되는데 3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을 좀 노리는 것보다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 저항대에서 좀 정리를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 강한 저항대죠. 목표가 4,880원 말씀드리고 매수가 4078 매수가니까 4,080원 정도 되시죠. 그 라인 때면은 뭐 하락 시에는 간단하게 제일 편안한 가격대이기도 한데 이렇게 보시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저항을 돌파했던 자리가 매수가시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매수가 대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대가 강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또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97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동국 SNC 8,100원 비중이 100%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비중도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요. 100%. 네, 100%라서 어떻게 손절을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이거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좀 안타깝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0원대시면은 이제 보통의 시청자님들이 이제 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요런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죠. 추격했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버텼는데 결국은 줄줄줄줄 상승했던 폭을 다 반납하는 이게 이제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동사가 이제 8, 9월 달에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조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재차 또 나오고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주가가 2,000원, 3,000원 정도밖에 안 했었죠. 그리고 나서 11,000원대까지 상승했으면 지금 자리에서도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동사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중은 몰빵하면은 뭐 급등했을 때는 좋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면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요거 리스크 관리하시게 되면 몰빵은 절대 근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손절가도 조금은 지지 라인 다 뭉개고 내려와서 그다음에 이제 지지 라인을 보셔야 되니까 지금 8,100원대시니까 매수계가 요 라인 때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은 지금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 때 들어왔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차트 보시면.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하단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요 자리로 해서 5,200원으로 조금은 지금보다 하락폭이 좀 큽니다만 기술적 분석 쪽 감안해서 5,200원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7,500원에 다시 한번 문의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7,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21번 계속해서 전화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문자상담 역시 전화상담한 다음에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번호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QR코드 보이시는데요, 시청자님들. 휴대전화로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세스요. 네, 코세스. 매수가 네. 비중은요? 8,620원에 네. 46%요. 46%이시고요. 네, 네네. 이 종목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요. 네. 뭐죠? 방송 이렇게 보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했는데 매수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서 네 하락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저희 부장님과 네네. 함께 전략 잡아 볼게요. 네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이야기 요즘 참 많이 들려요. 네, 뭐 올해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현재 자리에서는 지난 그 해에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이제 좀 피로감으로 인한 이제 그 조정 중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출처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업체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뭐 매수가 자체가 8,620원이시면은 뭐 리스크 중이긴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요 자리거든요. 요런 저항 자리. 요 강한 저항 자리죠. 그래서 요 저항 자리가 좀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은 비중이 지금 46%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는 일단은 강한 저항이고 비중이 워낙 강하시니까 8,620원이시죠. 자, 매수가가 1차적으로 이제 8,620원이신데 강한 저항이 요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8,200원 라인대에 일단 반등 시에는 8,200원에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나머지 갖고 일단은 매수가까지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이에요.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세지고 나중에 추가 하락 나왔을 때는 거의 이제 주식을 손 놔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다소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말씀드리자면은 요 직전 저점 부근이에요. 이런 그 하단 부근, 요보다 하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한 지지 라인대. 그래서 손절가는 6,8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답하신 마음 있으실 텐데 좀 전략 잡아주신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연결됐어요. 네, 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비츠로테크 11,599원에 30%인데 네. 지금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물려가 있어갖고요. 네. 그것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갖고 선생님한테 아이고. 꼭 상담받고 싶어갖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의 벌렁벌렁거리는 그 가슴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님 예. 저희가 전략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네. 아, 1월에 좀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 후에 네. 조금 이게 이제 그 많죠. AP 위성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위성 관련주죠. 네. 우주항공 관련주기도 한데 좀 이슈가 살짝 죽어 있는 느낌이 요즘에 좀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비츠로테크 비중이 30%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제가 기준에서는 이제 한 종목당 거의 맥스로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11,600원. 아, 이 주식을 하실 때 너무 마음 그러니까 무조건 사자마자 마음 졸이시면은 주식 절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실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을 15%에서 30% 들어갈 건지 항상 마음을 가지고 빠졌을 때 나는 한 종목당 비중을 몇 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10% 들어가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샀어. 매수 이제 급등하는데 나도 한번 사볼까 해서 샀는데 빠져요. 빠진다고 추가 매수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아, 나 주식 못 해먹겠네 라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죠. 오늘 좀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 약간 거칠어지는데 예.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게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요런 예.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수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대량 수급이 뒤에서 예. 빠져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 자리에서는 지지받기도 하고 있고 뭐 우주항공산업 테마들이 이제 잠깐은 쉬고 있지만 재차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 졸이진 마시고 예. 네. 근데 요 중요한 건 여기예요. 보시는 자리 여기 보시면 지지잖아요. 지지 여기는 저항을 돌파를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도 계속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의해서 하락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요 심리적인 만 원 단위가 보통 심리적인 지지예요.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는 저항이 되고 그래서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는 9,900원 말씀드리고요. 예. 워낙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렇죠. 워낙 힘드시니까 예. 좀 하락하면은 이제 워낙 힘들어하시니까 반등 시에는 물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또 그 장중에는 또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 자리들이 매수하신 가격대 평당가 부분이 이제 저항이 좀 강하니까 11,500원의 비중 축소하시고 예, 그 다음에 12,500원까지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마음 많이 졸이셨던 것 같은데 꼭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희 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고민 상담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상담입니다. 나는 좀 노란톡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난 좀 이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신 분들 지금 아래 보이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 김승준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기다리시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접수를 해주셨는데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103번님, 안녕하세요. 삼성 SDI 80만 3천원에 10%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손절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걱정 어린 문자를 보내주셨고 0313번님, 주린입니다. 빨간 수익에서 주식을 즐겼으면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시청자님, 꼭 이제 남은 날은 빨간 수익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또 5801번님, 카카오 궁금증 보내주셨고 4746번님, 휴젤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네요. 1688번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든 시간 보내주셨고
계신가 봐요. 아, 1406번님, 2018년 매수하신 종목을 아직도 갖고 계시네요. MP한강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나머지 시청자분님들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네요. 0820번님, 0569번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는데 한 시간 너무 짧죠? 네,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2085번님, 54727번님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74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있네요. 진원생명과학 매수가가 27,300원, 비중이 50%입니다. 손절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진원생명과학, 아, 코로나19 관련 종목이죠. 지금 절반 이상 손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좀 비중도 커요. 50%. 네.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아, 네. 네, 이거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든 그리고 또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도 좀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난 뭐 11월 달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만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비중은 축소를 하셔야 된다. 이제는 되도록이면은 대응 안 되면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이고 코로나 관련주인데 매수가가 27,300원이시면은 뭐 리스크가 좀 상당하시죠. 27,300원. 그러면은 이제 요런 자리 작년에 이제 그 보통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데 요 자리에서 딱 매수하시기가 좋았던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재차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했었던 그 월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장 중에 이렇게 삐죽삐죽 이제 상승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개인들 추경 매수하신 분들이 좀 없잖아 많을 거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말씀드리자면은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라. 동사 이렇게 보시면은 2,000원대죠? 3,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47,000원까지 2,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2,200% 상승했는데 2,200% 5만원에서 13,000원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비싸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건 뭐 진단 키트가 됐던 이제 이 매출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 우선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지지라인 때는 이미 다 무너져서 내려오고 있고 그 하단 부근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거의 9,000원대에서 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아니 손절가는 11,500원 반등 시 목표가 16,500원에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코로나19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문자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 문자는 꼭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6599번님, 김승준,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매수가가 4,420원.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 고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내 고민과 함께 노란톡에 참여 방법도 궁금하시면요.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보내드 드릴게요. 9151번님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터디 관련주 주가에 대해 해석 듣고 싶습니다. 또 0511번님 BH 또 우선주를 매수하신 분도 계시네요. 5490번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0103번님 0313번님 또 5801번님 4746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한 주의 장도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죠?
김승준 부장님께서 오늘도 공략주 하나를 선별해 오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 칩센 미디어. 오늘의 공략주는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핫한데. 네.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면 또 테마가 조금은 쉬어가는 또 흐름도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메타버스가 지금 핫하다. 네, 네. 그나마 좀 더 강하게 핫하니까 그러니까 일정이 좀 짧게 남아 있고 그래서. 때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일단은 칩센 미디어 가져왔고요. 칩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시면 이제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승할 때 그 애플카로 이제 상승했던 모습이 한번 있어요. 1월 달에 이런 자리들이죠. 애플카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부분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로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동사는, 하락을 할 때, 이 테마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급등을 하는 모습.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애플카가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추세를, 상승의 저점을 그 높여가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분봉에 이렇게 보시면은, 장중에 이렇게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금일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부 조정은 좀 보여줬는데 당연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일단은 동사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공략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6,700원인데 뭐 딱 종가가 아니더라도 16,900원 뭐 이하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그래서 그 매수가는 16,900원 이하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목표가는 요 고점 부근입니다. 그 직전 고점 부근이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9에서 10% 정도 수익권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8,300원. 그다음에 이제 직전 저점 부근으로 해서 손절가 요 자리죠. 15,3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칩센 미디어를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 상장 예정인 로블록스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한 시간 동안 많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짧죠? 네, 저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게 매우 짧습니다. 저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뭐 5147번님 그리고 1939번님 5155번님, 0511번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요. 최근 이대 TV 전문가를 사칭을 해서 좀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날 기쁜 마음으로 만나뵙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